제대로 인사시켜드리려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금주입니다. 어서 와요. 어머니 꽃 좋아하신다면서요? 고마워요. 아버지 들어오셨어요? 아니. 할머니 계시죠? 누구요? 우리 이제 알고 있었지? 아유, 어서 와요. 아이고, 이게. 앉아요. 은주 언니라고? 네. 금주요. 이름 이쁘죠? 국문과 다닌다고 들었는데 글을 잘 쓰나 보구먼. 그냥 공부하는 중이에요. 할머니 젊었을 때 미모 생각나? 할머니랑 너무 친해서 말 편하게 하니까 이해해. 누구세요? 네. 아버지 오세요? 자세히 아버지. 네. 금주 아시죠? 안녕하세요. 예비사돈 전해오셨네. 나 옷 좀 갈아입고. 말을 뭐 그렇게 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태도 분명히 해야 돼요. 엄마, 약 상자 좀요. 그래. 밀키는 장미가시에 찔려 죽었다는데. 괜찮아, 소독하면. 따가 쓰라려. 써봐. 왜? 꽃꽂이 마저 해야죠. 아유, 아서요. 내가 마저 할게. 그러다 또 찔려. 개운하게 커피 해줄 걸 그랬나? 아니요, 저 식혜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저녁도 잘 먹고. 그래요. 어서 들어요. 형 늦는데요? 거의 매일 늦지 뭐.
예비 사돈 처녀. 내 말 잘 들어요. 아이, 할머니, 좋은 이름 두고 예비 사돈 처녀가 뭐예요? 부르라고 이름 있는 거지. 문학 공부했다니 순리라는 말 잘할 거요. 도리에 순종한다는 뜻 아니야. 그럼 도리가 뭐야?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아니오. 지금 같은 형제 자매인 줄 모르고 사귀어서 결혼 마음들까지 먹었다가 놀라고 기막힌 심정 말도 못할 거야. 그날 나도 쓰러지는 거 봤지? 얼마나 절절하고 안타까운 심정들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아, 그렇다고 동생이 형님 되고 언니가 손아래 똥손 될 수는 없는 일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형은 이미 양가에서 허락들 났어. 어딜 제치고 하려고 그래? 아, 제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고 겹사둔 얘기 꺼내지 말라고 그랬지. 가슴 아프겠지만은 오늘로 이 얘긴 덮었으면 해. 우린 그렇게 하기로 했어. 현명하게 마음 정리들 해. 부탁이야. 언니네도 같이 하는 걸로 하자. 겹사돈이요? 모르는 사람하고 형님 동서하는 것보단 나을 거 아니야. 어른들 허락 안 하시죠? 우리 집은 내가 설득시키려고 그래. 언니나 동생분이 좋다고 하나. 기풍인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기정씨 상관없어요? 특별히 나쁠 거 뭐 있어? 동생분이 동서 형님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 구우는 거 봤죠? 나이만 먹었지 감성은 애예요. 참 안 됐고 가슴 아픕니다. 어쩜 그렇게 한 배 속에서 나온 자매인데 그렇게 다른가 몰라. 그 은주는 눈치 살살 보면서 좀 영악해요. 정 선생이랑 그 언니는 은주하고 전혀 딴판이에요. 같은 자매 말이면 좋잖아. 여보, 아니에요. 아이고, 생각 지나치게 하는 것도 건강해지는 거야. 하고 싶어서 하오. 그 집 결정에 달렸어. 결정 보나마 하지 뭐. 집 갔었어?
헤어지래? 미스터 박은 뭐래? 얘도 씨 생각 안 바뀌어. 주로 누구 입장이 제일 강경한 거야? 할머님이랑 아버님 다. 저녁 먹었어? 나 장미가시에 찔렸다. 아니, 어디 봐. 피났어? 조금. 혹시 모르니까 내일 가까운 병원 가서 파상풍 예방주사 맞아라. 물 안 들어가게 하고. 어떡하다 또 찔려. 일어나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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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쪽, 이쪽. 씨가 전화로 깨워줘서 일어났어. 참나, 아이고. 언니, 재빨리 잡기세요. 어, 그래? 어디 가셨어요? 강당 올라가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무슨 시간이에요? 아, 예. 음악 시간이요. 손 찔렸는데 괜찮아요? 덧 안 났어요? 예? 아, 예. 기풍인 아락바락 자기도 시켜달라는 거야. 겹사돈? 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날 그렇게 강경히 얘기했건만 어제 은주 언니 뜨거하니 데려왔어. 어머나. 내가 그럴 거라 그랬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 똑부러지게 얘기했지. 기정이하고 은주 하는 게 순리다. 응. 우린 그렇게 결정했다. 그랬더니 아이차, 눈물도 그렇게 흔해. 울어. 어. 에휴, 눈물도 나지 뭐.
사실 기풍이한테 넘치는 짝이다. 뭘 넘쳐? 아이고 그 학벌의 인물에 그날 실물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 착하게 생겼고. 착한 건지 덜 떨어진 건지. 아이고 뭐가 덜 떨어지요? 아유 어제 꽃을 사와서 꽃꽂이한다고 목욕탕 들어가더니 들어간 지 5분도 안 돼서 아미 어떡해. 나는 무슨 큰일이 났나 했어. 장미가 시험에끔 찔린 걸 그걸 손가락을 붙잡고 오두방정을 떠는 거야. 지풍이가 소독해 주는데도 아따가 세라리야 니켄지 부켄지 장미가 시 찔려 죽었다는데. 집에서 속느레는 말 꼭 맞아. 키너주 기풍이하고 맘먹지 않냐? 응. 훌쩍 크대. 그 키에 허는 짓이라곤 꼭 서너 살 먹은 어린애야. 그게 주책이지. 주책이 얼마나 좋은 건데. 주책이 없어야 말이지. 있는 건 좋은 거야. 엄마, 기풍이 절대 포기하래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할 거야? 에이, 헬미 말은 들어. 두고 봐. 이거 헬미보다 사랑. 응. 헬미? 아, 저 실수 실수. 무심결에 엄마가 헬미 그러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한 거. 이거 엊그제 기풍이 녀석도 헬미 하더니만. 아, 저기 어쨌든 할머니보다 사랑이 우선이지. 여태 개고집 한번 꺾인 적 있어? 그 집에서도 허락 안 해. 아이고 은주 씨 부모님들 소용 없네. 저 반대하는 것도 결국 손들게 한 거 봐. 그러니 어쩔 거야? 내 생각엔 아 그냥 양쪽 다 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시끄라! 말이 되는 소리래. 열 올리려거든 어여 가. 아. 그래. 나 주사 맞는 거 무서운데. 아 그래도 맞아야지. 늙게 생각하면서 맞아. 들어오세요. 예. 자, 자. 아. 들어가. 아. 아이, 깜짝아. 나가 있어요. 안 보여. 안 아프게 놔주세요. 예,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